안녕하세요, 허분입니다. 오늘은 맥OS의 새로운 버전, 얼마 전에 출시가 된 카탈리나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아이맥을 27인치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OS가 출시가 됐습니다. 8.7기가 용량으로 해서 7시간 정도 다운을 받고 2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밤새 업데이트를 완료했고요. 지금 배경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맥OS의 새로운 버전에서 볼 수 있는 바탕화면이 생겼습니다. 우클릭을 하시면은 데스크탑 배경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카탈리나에 관련된 화면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버전에서는 낮과 밤의 시간이 따라가지고 어둡게 바뀌는 다이나믹 데스크탑이고, 그 다음에는 데스크탑 사진을 고를 때는 카탈리나의 해안 절경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덕에서 볼 수 있는 아이콘 변경들입니다. 아이튠즈가 음악으로 바뀌었고요. 팟캐스트 아이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플TV라는 아이콘이 새로 생겼는데 애플TV와 아케이드와 애플TV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맥 버전에서 아케이드는 올 가을 안에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고 했고요. 애플TV는 아직 눌러보면 보관함과 영상에 최근 추가된 항목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지 이제 월정액으로 볼 수 있는 넷플릭스와 유사한 애플 TV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이콘을 켰을 때 아이패드와 연동이 쉽게 됩니다. 아이패드와 연동이 돼가지고 제가 열었던 유튜브 이미지, 예를 들어서 애플 홈페이지를 제가 열어볼게요. 사파리를 열어서 애플 홈페이지를 갔을 때 OS가 카탈리나가 이제 뜨고요. 이걸 가지고 화면을 축소한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가면은 짜잔, 아이패드에 마우스 커서가 같이 이동되면서 두 번째 디스플레이 화면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연결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랑 서로 동일한 와이파이 커넥션이 되어 있을 때 화면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화면을 넘어가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쪽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패드를 확장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파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아이맥에서는 파이널 컷을 열어가지고 편집 작업을 하면서 인터넷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컷과 사파리의 두 개 화면이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사파리가 중앙 처리 장치로 연산이 되면서 같이 화면도 띄워주는 거죠. 보통 윈도우 컴퓨터나 기존의 컴퓨터에서도 HDMI 케이블이나 RGB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볼 수는 있지만은 이번에는 와이파이 연결만으로 자연스럽게 두 개의 별도의 화면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여기 아이패드에 있던 화면을 다시 아이맥으로 가져와 볼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여기서 아이맥으로 가져왔을 때 이곳은 거기에 맞는 터치바가 생겨요. 지금은 사파리를 썼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뮤직, 제가 좋아하는 볼빨간 사춘기 검색해서 봤을 때 전체 보기를 하더라도 여행이란 노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빠진 노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뮤직은 한국 노래관에서는 그렇게 모든 노래가 다 올라오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팟캐스트 예전에 많이 들어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팟캐스트를 많이 안 듣게 됐어요.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작업을 하면서 라디오라든지 지나간 강의 같은 걸 듣고 싶을 때 인기 차트, 그리고 지금 듣기 둘러보기에서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TV랑 아케이드는 좀 기다렸다가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면은 새로운 메뉴가 생겼는데 스크린타임으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모든 앱이라든지 장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썼었고 사용시간이 얼마 됐는지 유해 사이트에 노출이 안 되도록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카 연결 메뉴를 누르시면은 다시 사이드카 연결이 되는 거죠. 아이패드와 맥OS 연동이 될 때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이패드에서 가져오기 사진 찍기를 했을 때 아이패드에서 찍었던 이 사진을 사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진이 바로 뜨게 됩니다. 방금 찍었던 사진이고요. 우클릭을 한번 더해서 아이패드에서 가져오기, 스케치 추가, 아이패드 스케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펜을 클릭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방금 제가 만들었던 그대로 스케치 화면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문서 스캔, 화면에 보이게 스캔 항목 유지, 이 상태에서 문서로 인식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이패드 화면에서 저장이 되는 거죠. 문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서 스캔이 가능합니다. 터치, 아이펜슬이 있으면 더 낫겠죠. 펜슬로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아이맥으로 바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허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맥의 새로운 OS 카탈리나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잠시 둘러봤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